안녕하세요. 눈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에 벌써 3분의 1이 왔는데 2021년에 기대 중인 이었던이라고 해야 될까? 기대 중인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가 기대를 했었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DJI에서 나온 DJI FPV 드론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3월달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드론 자격증 따는 데서 막혀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컨텐츠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곧 있으면 그거 해결될 테니까 곧 있으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기대를 하냐면 기존 드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었죠. 뭐 DJI에서도 나왔었고 뭐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기기들도 촬영이 가능해요. 공중 촬영이 다 가능해서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촬영은 가능한데 속도가 빠르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촬영은 불가능했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광고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면 눈 있는 산에서 스키라든지 스노보드 같은 거 막 빠르게 내려가는 걸 공중에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찍는다던가 레이싱하는 차 뒤를 막 이렇게 빠르게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막 위치 막 이렇게 훅 바꾸면서 막 찍는다던가 촬영 광고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것도 뭐 멀리서 따라가는 안정적인 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드론으로 촬영을 하겠지만 좀 빠르게 따라가는 이런 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뭘로 찍냐? 바로 FPV 드론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 FPV 드론은 진짜 비행기를 조종하듯이 이렇게 고글 같은 걸 쓰고 1인칭으로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할 때도 본인이 보는 화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실제 막 비행기 운전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촬영본 같은 경우도 실제 속도감 있고 박진감 있게 촬영이 되죠. 근데 이 FPV 드론의 단점은 드론의 부품들을 모두 다 따로 본인이 구매를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조립을 했을 때 제대로 정상 작동이 안 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이 부품 구하는 것 자체도 원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품들을 뭘 사야 되는지 그런 정보를 찾는 것도 국내 커뮤니티에는 제대로 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품들이 고장나면 뭐 AS로 어디 맡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부품을 본인이 사서 알아서 수리를 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었는데 이 DJI의 FPV 드론이 출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는 거죠. 제품 자체도 완성품이 있기 때문에 조립을 할 필요도 없고요. 구매 자체도 국내에서 쉽게 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완성품이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고 혹시나 안 되더라도 AS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 보험도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다가 부셔져도 DJI에서 AS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커스텀 하는 거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비싼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리뷰 올리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이너한 장르긴 하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첫 번째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애플 VR입니다. 근데 이건 뭐 오피셜로 나온 내용은 없고 전부 거의 루머라고 보시면 되는데 루머 내용들 중에서도 이게 애플의 VR 기기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애플 글래스가 먼저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VR과 AR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기가 먼저 나오고 추후에 기술 성숙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글래스로 되어 있는 AR 위주의 기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제품이 좀 늦게 나오는 거지만 경쟁사인 다른 회사들에서는 AR 관련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었어요. 옛날부터 IT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장 먼저 들어봤을 만한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도 2012년에 얘기가 나왔던 제품이고 실제 제품 같은 경우는 2017년에서야 개인 소비자용이 아닌 기업용으로만 돼서 판매를 시작을 했었고 구글 글래스 2도 2019년에 출시를 해서 기업용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홀로렌즈라고 AR 기기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 2015년에 시연한 거 보시면 막 마인크래프트 실제 AR 하는 거
직전은 이런 영상들도 있었고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도 이런 시원한 영상도 많이 있었지만 이 제품들도 개인 소비자용 판매가 아니고 기업용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는 미군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막 미군이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던데 확실히 개쩔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소비자용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삼성에서도 삼성글래스 영상이 유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AR 관련 기기들은 경쟁사들에서도 소비자용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기업용으로만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애플 글래스가 먼저 나오는 걸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VR 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돼서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가장 최근에는 제가 리뷰한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도 있고 기존에 저도 이제 2019년에 오큘러스 퀘스트, 뭐 리프트 S, 밸브 인덱스, HTC 5 프로 뭐 이런 기기들도 다 사용을 해봤었지만 나와 있는 기기가 굉장히 많고 퀘스트 2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짜 가성비도 잡고 성능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딱히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기기예요. 여튼 VR 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소비자용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VR 쪽으로 좀 더 특화된 기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애플에서 가지고 있는 개발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AR 기술로는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 라이다 센서까지 넣어가지고 AR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AR 기술을 사용하는 하드웨어인 에어태그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R 관련 부분은 진짜 애플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2020년 5월에는 애플이 VR 전문 스타트업인 넥스트 VR도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 넥스트 VR 같은 경우는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콘텐츠들을 실시간으로 VR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VR 스트리밍 비디오의 업스케일링 기술 등을 포함해서 약 40여 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애플이 먹었으니까 그런 VR 관련 특허들을 이게 많이 먹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루머들을 보면 가격 같은 경우는 $900 이상으로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싸게 나올 거고 애플의 M1 프로세서보다도 더 고성능의 프로세서를 탑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고성능 프로세서가 나온다는 거는 PC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스탠드얼론 제품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애플과 TSMC가 같이 웨어러블 AR 기기에 적합한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도 개발 중이라는 루머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뭐 내년에 나올 기기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뭐 내후년이나 그 다음에 나올 뭐 애플 글래스에 들어가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여튼 지금 나온 루머들은 솔직히 좀 제품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그런 상세한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루머의 초창기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품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언제쯤 나올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루머상으로는 2022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언제 나오든 간에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체 앱스토어만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공을 할지 아니면 PC에도 연결이 가능해서 기존의 뭐 스팀 같은 데 있는 VR 콘텐츠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애플 글래스든지 애플 VR이든지 이 부분을 조금 기대하는 이유도 애플이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 시력 보정 기구를 넣는 특허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VR 기기를 사용을 할 때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렌즈를 끼시거나 아니면 이 앞에를 조금 늘려주는 보조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경을 끼고 그냥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렌즈 가이드를 사용을 해서 안경에 들어가는 그런 아일들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좀 힘들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기는 사용자의 시력을 알아서 파악을 해가지고 기구가 자체적으로 보정을 해가지고 시력이 좋든 안 좋든 거기에 맞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가 막히는 특허입니다. 뭐 이것도 좀 미래지향적이죠. 당장 내년에 이 제품 출시된다고 해도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미래 사용될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튼 제가 이걸 기대하는 이유 자체도 지금 이 기술 자체가 SF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뭐 안경 같은 거 끼면은 주변에 정보도 나오고 막 지형 분석해가지고 무슨 지형이고 이 사람의 정보는 어떤 거고 막 이런 것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게 AR 기술이 진짜 극도로 발전을 하면은 실제 생활에서도 그런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기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당장 내년부터 출시가 되면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 가장 근시일 내 발표할 만한 거는 이번 6월에 애플의 WWDC 2021에서 제품 출시일까지는 뭐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개발 건덕지 정도까지는 조금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만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미니 LED하고 중형 OLED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니까 통째로 묶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보시면 자발광 기술 제품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주류인 LCD를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이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로컬 디밍 부분에서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픽셀 디밍이 가능한 자발광 디스플레이에 비해서는 이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가 조금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니 LED 기술을 이용하면 로컬 디밍 존 자체를 압도적으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발광 디스플레이에 한 발짝 더 다가간 퀄리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미니 LED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삼성 초대된데 가서도 보여드렸었지만 이미 미니 LED가 들어간 TV도 출시를 했고 가장 최근에는 애플에서 M1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 미니 LED를 만여 개를 박아가지고 로컬 디밍 존을 2,500개를 넣어줘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아직 제품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저도 구매를 할 거예요. 나중에 오면 이거 뭐 보여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미니 LED 기술이 사용된 제품이 조금씩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에서 자발광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가장 최상급 제품인 건 맞지만 이게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 자발광 디스플레이가 완벽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LCD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미니 LED가 LCD의 이런 단점을 해소시키는 부분에 사용돼서 계속 나오는 제품들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미니 LED 기술이 발전이 되면 결국에는 마이크로 LED, 그러니까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기술에도 발전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튼 뭐 미니 LED를 사용된 제품이 이번 연도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출시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실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자발광 기술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는 OLED가 있죠. 소형은 삼성이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휴대폰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대형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가 시장을 아주 꽉 잡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 사이즈 수준인 OLED 디스플레이는 아직 상용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상용화된 제품이라고 하면은 삼성에서 노트북용 4K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해가지고 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노트북들도 계속 출시를 했었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도 OLED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됐었죠. 하지만 제가 기다렸던 거는 데스크톱 모니터로 쓸만한 사이즈인 24에서 32인치 사이의 제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LG에서 31.5인치하고 27인치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고 패널은 일본의 J-OLED라는 회사의 패널이 들어간다고 하고 RGB OLED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RGB OLED 같은 경우는 최대 밝기에서는 화이트 RGB OLED에 비해서는 조금 낮겠지만 색 볼륨 부분에서는 더 좋을 거기 때문에 모니터에 사용을 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J-OLED라는 회사가 이미 이전에 다른 회사에도 패널을 공급해서 제품을 제조를 했었는데 어떤 제품이 있냐면 ASUS에서 예전에 출시를 했던 22인치 프로아트 PQ22UC라는 제품이었었는데 이 제품 가격이 700만원 정도로 출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진짜 엄청 났었는데 이번에 LG에서 출시하는 27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B&H에서 약 $3,000 정도, 그러니까 350? 대충 한 이 정도 선에 가격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제품 출시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한 300에서 400만원 사이 정도로 추측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공개된 스펙에서는 이 모니터가 고주사율을 지원하지 않는
4K 60Hz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게이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만일에 게이밍 모델을 찾는다면 LG에서 42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사용된 TV가 만약 출시를 한다면 4K 120Hz를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루머로는 이 제품은 가격이 막 $1000 아래로 막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럼 진짜 100만원도 안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여튼 여기까지 제가 2021년에 기대하는 세 가지 제품군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2021년이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기대하고 있던 제품들이 이미 출시된 것들도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곧 출시도 할 거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품이 잘 나온 걸로 생각이 되면 저도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도 할 거기 때문에 구독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그거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